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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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촬영일자 9월 10일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배달음식이나 포장음식을 많이 드실 걸로 예상이 돼서 오늘 준비한 음식은 바로 미국에서 인기가 아주 그냥 엄청나가지고 한국에 단 한 곳 들어와 있는 에그 슬러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포장을 직접 해온 거거든요. 전 메뉴 다 포장을 해왔고요. 삼성 코엑스에 위치한 에그 슬러시인데요. 오픈한 지가 좀 지났는데도 이게 그 줄이 외부에서 30-40분 기다려야 되고요. 안에 들어가서도 30-40분을 또 기다렸습니다. 아주 험난했는데 한번 보러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게 테이크아웃을 했을 때는 어떤 모습일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보통 다른 분들 보니까 3시간 정도씩 기다리면서 안에서 이제 드시고 오셨더라고요. 자, 요거 뭐야? 베이컨 에그랑 소시지 에그. 생김새는 굉장히 준수합니다. 이게 딱 그냥 보기에도 아메리칸 스타일이네. 딱 봐도 그냥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버거가 가벼워. 이게 빵이 좀 가벼운 건가 봐. 따뜻한 브리오슈 번이라고 하는데 무튼 근데 이게 그 메뉴들마다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샌드위치라고 적혀 있는 메뉴도 있고 버거라고 적혀 있는 메뉴도 있는데 그냥 다 똑같은 빵을 쓰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가벼우면 안 돼, 버거는. 일단 맛있으면 뭐 장땡이지만. 자, 슬롯. 이게 약간 재활용 가능한 유리 이런 걸 주네. 약간 잼이 담겨 있었을 것 같아.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반숙 계란이랑 그 밑에 보면은 포테이토가 있어요. 이거를 싹 섞어가지고 빵을 찍어 먹는 그런 건데 궁금합니다. 포장을 해도 그 맛을 재현할 수 있을지. 샐러드. 이거 아니야. 안 먹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샐러드 가격이 얼마였지? 5,800원 샐러드 비주얼. 오케이, 테이크아웃. 거의 젖어져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또 쿠키를 굉장히 좋아해요. 에그 슬러시 미국 브랜드잖아요. 이 미국에서 만든 쿠키의 그 본연의 맛이 있어요. 막 엄청 바삭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반죽이 살짝 한 60%만 익힌 느낌? 과연 여기 쿠키도 그럴지. 아! 숨 쉬고 있네. 요거는 아주 극찬할 만하네. 일단은 여기 대표 메뉴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페어팩스라는 버거인데 스크램블 에그랑 치즈로만 되어 있어요. 거의 소스들이랑. 햄버거인데 고기가 없을 거예요 아마.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원 모어. 아니 뭐야.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누구지? 여기 커피가, 저는 산미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커피가 굉장히 딥하고 좋습니다. 햄버거집인데 커피 합격. 4,500원이잖아 가격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맛은 합격이에요. 먹을만합니다. 커피 좀 사드세요. 여기서 괜찮아요.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 이 페어팩스라는 버거는 안에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기 패티가 없습니다. 에그 스크럼블, 거기에다가 치즈랑 스리라차 마요 소스라고 해가지고 그게 들어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짭짤하다, 약간 좀 짜다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요거 가격이 7,800원이에요 진짜 개인 취향인데 고기가 안 들어가 있는데 7,800원 내고 나는 이거 안 먹을 것 같아. 맛이 없는 건 아닌데 햄버거 먹을 때 고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가 봐. 이게 지금 포장을 제가 해온 지가 1시간은 좀 안 됐는데도 이제 빵이 따뜻하고 스크램블 에그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맛이 심심한 게 아니라 맛은 있는데 여러분들 식감이 없어요. 식감이 잘 없어가지고 막 먹고 나서 이제 이빨과 이 혓바닥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식감에 관련된 것들은 에그 스크램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되게 그냥 미끌미끌 그런 느낌이랑 빵 조금 씹는 느낌 나고 그냥 삼켜집니다. 나쁘진 않은데 굳이 내 돈 주고 또 사 먹을 것 같진 않아. 10만 원 넘게 썼거든요. 이 햄버거 집에서는 치즈버거, 요 치즈버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치즈버거 맛있는 집은 다른 햄버거도 다 맛있어. 제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치즈버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할 말 살짝 잃었거든? 나 한 번만 더 먹을게.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반숙 계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햄버거 안에 반숙 계란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괜찮네. 빵이랑 어우러져가지고 주는 그 식감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거 부분은 굉장히 좋아. 그리고 고기 패티가 적당하게 익었어요. 살짝 보시면은 굉장히 적당하게 익었고 후추 그 느낌이 있어. 괜찮은데 가격이 Motherfucker. 아니 찐팬이었다. 미안하다. 한 대만 맞아.
안 되겠어. 두 번째. 8,000원이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 제가 사는 동네 주변에 롯데리아가 있어가지고 롯데리아 햄버거 안 먹다가 거기서 몇 번 시켜 먹어봤거든요. 프랜차이즈 지점에서도 즉석으로 만들어주는 그 햄버거들은 맛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가격 대비 얘가 훨씬 더 비싼데 버거 12,800원입니다. 아, 가격을 좀 내려야 되지 않나 싶네. 고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가른 고기 같은 맛이 나긴 하는데 그 사이에서도 씹었을 때 그 향이 있어. 이 고기가 주는 향이 있어.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칭찬이냐 이거를 까는 거냐 애매하네요. 애매해서 결론은 이 페어팩스 버거랑 이 치즈 버거는 누가 사주면 먹고 안 사주면 잘 안 먹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자, 다음은 제가 굉장히 기대하는 거. 비주얼이 죽여줍니다. 근데 진짜 비주얼 이런 햄버거가 어딨어? 오우씨. 누르자마자 이 반숙 계란이 터졌어. 아하, 괜찮아. 좋아. 가우소라는 버거인데 와규 스테이크랑 고수랑 뭐 차이초라 소스 뭐 이런 거를 넣었다고 해요. 자, 15,000원짜리 햄버거고요. 자, 조심해야 될 거 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수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돼요. 당장 먹어보고 그냥 맛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 예스! 아메리칸 맨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 평. 고수 못 드시는 분 도전하지 마세요. 고기 야무지네! 맛있네! 미국식 햄버거집이구나 라는 느낌이 확실하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와규 스테이크 해가지고 고기를 아까 보여드렸죠?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햄버거를 만들 때 이렇게 해서 넣는 거는 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고기가 주는 식감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맛있네요. 딱 단점! 고기가 씹히질 않아. 여러 개가 쓸려서 엄청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먹고 나면은 이렇게 패티가 속안이 확 비어 보여. 그러니까 한입 먹을 때 이게 스테이크가 너무 여러 덩어리가 나와요. 아, 이거는 몇 살이냐. 이건 진짜 맛있어. 딱 미국에 왔다 싶은 느낌을 줘. 미국은 다녀와 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 먹은 이 세 가지 메뉴 중에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근데 가격이 14,800원이야. 진짜 쉽지 않다. 자, 이번에는 에그 샐러드 샌드위치. 자, 샌드위치라면서 똑같아. 그냥 햄버거예요. 샌드위치 뭐 샌드위치야. 감자랑 그 에그 샐러드 이렇게 그냥 계란 으깨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한 빵에 이렇게 쓱 넣어갖고 그냥 그런 빵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비주얼이에요. 뭐 크게 다르지 않아. 잔말 말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300원입니다 이거는 개인 취향 다 필요 없고요. 드지 마세요. 그냥 에그 샐러드와 빵입니다. 그냥 에그 샐러드와 빵. 7,300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다음 먹는 이거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라는 건데 특이점이 있어요. 패티가 녹색입니다. 만 원에 가까운 그 9,300원. 그냥 한번 먹어보고 한번 맛을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 쉣. 오 마이 갓. 이건 아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아니냐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는 음식은 아니에요. 내 돈 내 사연이잖아요. 지금 이게 마지막인데 뭐 배부르다고 해서 뭐 못 먹고 뭐 그러는 건 아니고 뭐 햄버거 3개는 뭐 그냥 편안하게 먹잖아요. 햄체 몇입니까 여러분들은. 자, 요거 마지막으로 또 먹어볼게요. 마지막 버거 베이크 에그 앤 치즈입니다. 괜찮네? 덜 익힌 것도 아니고 너무 익혀서 막 바삭해서 막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아, 굉장히 적절하게 익었고 진짜 베이컨과 에그와 치즈만 들어가 있네. 난 함께 먹었을 때는 어떤 맛이 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케첩이 들어가 있고요. 베이컨이 들어가 있고 위에 반숙란과 치즈가 올라가 있습니다. 얘기하기가 싫어졌어. 이거 아니야. 아, 저 얼마를 썼는데 라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에그슬롯에 지금 불만이 있는 게 빵이라도 한 종류를 더 쓰던가. 같은 빵에다가 내용물만 다 다르게 해서 넣었는데 이름이 약간 화려하고 너무 쓸데없이 화려한 것 같은 느낌? 맞아, 근데 할 말만 적혀있긴 하네. 베이컨, 에그, 앤 치즈. 진짜 그거밖에 안 들어갔거든. 어쨌든 식사는 마쳤으니까 사이드 디쉬 죽여버리겠지. 자, 일단은 샐러드부터 한번 적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이드 디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5,800원이에요. 뭔가 그날 플렉스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버거 하나에다가 샐러드 같이 곁들여서 먹는 거는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요거만 따로 먹기에는 좀 그렇고 짭니다. 많이 짜요, 여러분들. 자, 요번에 먹어볼 거는 제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뉴예요. 에그 슬럿의 슬럽. 이 빵이 이게 최선인가 싶긴 해요. 제가 기다리던 이유는 뭐냐면 요거 반숙란과 함께 으깬 감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를 찍어 먹는 건데 요게 굉장히 표현이 잘 돼 있어. 이게 6,800원이거든요. 요거는 포장 퀄리티가 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우, 풍미가 굉장히 좋네. 맛이가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조합입니다. 이거 누가 맛없어 하겠어요, 이거를. 대충적인데? 잠깐만요. 이 슬러시라는 메뉴의 밑에 설명을 보면은 굉장히 엄청납니다. 막 저는 이게 바게트가 아니라 그냥 과자 같네요. 편의점에서 파는 그냥 바늘 바게트 과자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냥 아, 요즘에 테이크아웃 할 때마다 오바를 너무 많이 하네. 나 다시 돌아갈래. 내가 제일 기대한 걸 빨리 먹고 싶어. 미국식 초코칩 쿠키예요. 제가 손이 굉장히 큰 편인데 뭐야 이거? 네. 손 바닥 넘어놨어요. 자, 먹어볼게요. 맛있네. 아, 이제 뭘 먹고 있는 건. 근데 맛있을 수밖에 없는 가격이지. 3,300원. 마무리쯤 딱 오니까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맛있는 조합을 먹고 있네. 커피 한 입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and cookie. Egg slurp. Coffee. Donut. 이번에 먹어본 국내 유일 삼성 코엑스에 위치한 에그슬럿의 전 메뉴.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으로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긴 했으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굉장히 흉측한 고심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메인 메뉴인 페어팩스의 경우에는 식감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은 저랑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딱 씹어서 먹고 나면 약간 흐물흐물 그냥 사라져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은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이드 메뉴 중에도 메인 메뉴 슬럿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대 이하였어요. 과연 저만 그랬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을 시켜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전을 한다고 생각을 갖고 주문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새로운 식당을 찾아 사냥을 나서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식당 사냥꾼 식사 장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